네, 오늘은 이제 뷰로 틱택토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틱택토가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틱택토는 쉽게 말해서 오목 아시죠? 오목을 삽목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삽목.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개. 세 개를 연달아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삽목 자체는 누군가가 승자가 나오기가 불가능한 게임이에요. 논리적으로 접근한다면요. 이거 지금 표잖아요, 표. 가로, 세로가 있는 표. 이런 거를 2차원 배열이라고 하는데, 2차원 배열을 연습할 때 좋기 때문에, 이런 틱택토 간단한 거를 예제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뷰로 이 틱택토를 만들어 보면서, 2차원 배열을 다루면서, 이제 뷰엑스까지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차원 배열이 중요한 이유가, 프로그래밍에서 대부분의 데이터가 다 이런 2차원 배열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데이터베이스 들어보셨나요? 데이터베이스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 이렇게 2차원 표로 많이 나타내거든요. 좋은 예시가 엑셀. 엑셀 아시죠? 엑셀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예요. 위에 컬럼들이 있고 이제 세로로 로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엑셀 생각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프로그래밍에서는 대부분 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을 자연스럽게 많이 쓰게 되고 2차원 배열을 잘 다루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 뷰에서도 2차원 배열을 이렇게 화면에 잘 표시할 수 있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뷰 한번 들어가 보죠. 틱택토 칸이 있는데 로또의 이것들을 다 복사를 해서 틱택토로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로또 제너레이터 대신에 틱택토. 여기도 여기는 로또가 되어야 되네요. 틱택토. 삽목이에요, 삽목.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 이렇게 다 지워주시고. 이러면 거의 기본형이 되죠. 항상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기본형을 만들어 두시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원활하게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웹팩은 뭐 바꿀 거 없고요. 저희가 이제 컴포넌트를 많이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테이블 컴포넌트를 하나 둘 거고, 테이블 컴포넌트. 항상 그 컴포넌트 이름은 두 단어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테이블이라고 안 하고 테이블 뒤에 컴포넌트를 일부러 붙였어요. 테이블 컴포넌트. 테이블 컴포넌트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테이블 안에는 이제 TR들이 있겠죠. TBody, THead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할게요. 그래서 TR 컴포넌트. TR 컴포넌트가 있겠죠. Export Default Components에서 TR 컴포넌트 import TR 컴포넌트 from TR 컴포넌트 테이블로 감싸주고 테이블 그 다음에 테이블 TR 컴포넌트 아래에는 TD 컴포넌트가 있겠죠. 파일 디렉토리 TD 컴포넌트 컴포넌트 뷰 S 뺄게요. TD 아니 TD가 아니라 TR 컴포넌트 컴포넌츠 하지 않고 컴포넌트라고 할게요. 단수형으로 여기서는 왜 이렇게 이런 거를 왜 잘게 잘게 나누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냥 테이블 안에 여기도 뭐 이렇게 TR 넣고 안에 TD 막 이렇게 하는 식 있잖아요. TR 안에 TD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왜 굳이 이렇게 안 하고
TR은 TR 따로, TD는 TD 따로 하는지 이거를 잘 알아두세요. 템플릿. 그다음 여기는 여긴 TD고 TR 컴포넌트에서는 템플릿 TR TD 컴포넌트. 그다음 마지막으로 TD 컴포넌트에서는 스크립트, 익스포트, 디폴트.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구조가 복잡해졌죠. 일단 제일 위에 틱택토 컴포넌트가 있고, 틱택토 컴포넌트는 테이블을 불러오고, 여기 테이블을 불러오고요. 테이블을 불러온 다음에 그다음에 TR을 또 이렇게 TR 컴포넌트가 있고, 마지막에 TD 컴포넌트가 있어요. 구조가 4단계가 돼버렸죠. 이렇게 복잡한 구조가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여기 저희가 이걸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기 클릭을 하면 지금 뷰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지금 이 부분 0 곱하기 0이 칸이 이렇게 다시 그려져야 되죠. 그런데 문제가 지금 하나의 컴포넌트로 만들어두면 이거 다시 그리면서 이 테이블 전체가 다시 그려져야 돼요. 만약에 테이블 컴포넌트 하나만 있다. 그럴 때는 이한칸 바뀌어도 전체가 다시 그려져요. 뭐 지금 3 곱하기 3 표니까 별로 문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얘가 뭐1000 곱하기 1000이다. 이런 경우에 한칸 클릭해서 한 칸에다 뭐 이렇게 X를 칠했는데 1000 곱하기 1000 엄청 큰 표가 전체가 다시 그려진다. 이러면 성능상으로 많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거는 진짜 바뀌는 부분. 여기를 눌렀으면 딱이 칸만 바뀌잖아요. 이 칸만 바뀌는 거를 원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다시 렌더링 되도록, 다시 화면에 그려지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컴포넌트를 잘게 나누는 거예요. 이제 표는 2차원 배열인데, 2차원 배열은 이런 모양이에요. 테이블 데이터. 데이터가 이게 2차원 배열이죠. 배열 안에 배열이 또 들어있어요. 이런 걸 2차원 배열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이제 뭐 O, X, O 이렇게 3 곱하기 3으로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이걸 좀 보기 좋게 표현하면, 이렇게 하면 좀더 보기가 좋죠. 표 모양으로 이렇게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형태가 결정이 될 거고,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빈칸이니까 이렇게 비워둘게요. 저희가 해야 될게이 테이블 데이터를 이 테이블 컴포넌트에다가도 전달해주고, 그거부터 순서대로 한번 해보죠. 여기서 테이블 데이터 이런 식으로 vbind, 자식 컴포넌트한테 데이터 전달해줄 때 vbind를 하죠. 이렇게 테이블 데이터 하면 걔가 다시 테이블 데이터. 그러면 테이블 컴포넌트에서 props로 테이블 데이터 어레이. 여기에 테이블 데이터로 받은 거를 v4 테이블 데이터. 로우 데이터. 이 부분이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계속 아래 자식 컴포넌트한테 데이터를 넘겨줘야 되거든요. 로우 데이터에서 로우 데이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로우 인덱스에서 인덱스까지. 이거는 뭐냐면 지금 저희가 테이블 데이터가 이렇게 2차원 배열이죠. 3 곱하기 3이죠. 그래서 로우 가로행을 로우라고 부르는데, 로우가 3개예요.
로우가 3개면 이 테이블 데이터의 이 로우 삼행이니까 삼행 개수만큼 반복문. 이렇게 반복문을 해줘서 이제 밑에 tr한테는 tr이 로우잖아요. tr이 로우니까 tr들의 각각 로우 데이터를 이렇게 넘겨주고 내가 몇 번째 행인지, 몇 번째 가로줄인지 이거 인덱스도 이렇게 같이 넘겨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이제 tr로 가서 td 컴포넌트에 v4를 해야 되거든요. 먼저 일단 props로 row 데이터 array row index number 이런 식으로 부모로부터 받고요. 데이터를 받고 row 데이터 여기는 cell 데이터랑 index. 그래서 또 자식한테 row 데이터 row 데이터 셀 데이터 셀 데이터. 저도 헷갈려. 이거 너무 넘겨주는 게 많아서 row 셀 인덱스 인덱스 그 다음에 row 인덱스 row 인덱스. 아우 복잡하다. 아, 로우 데이터는 넘겨줄 필요 없다.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자식한테 데이터를 조금씩 넘겨줘야 되거든요. 필요한 데이터들만.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이 복잡해서 먼저 틱택토에서 저희 컴포넌트 전체, 이게 가장 최상위 부모 컴포넌트죠. 전체 컴포넌트. 거기서 테이블 데이터를 3 곱하기 3. 저희가 이 표를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3 곱하기 3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걔를 이제 테이블 컴포넌트에 넘겨주고, 걔를 다시 tr 컴포넌트에 넘겨주고, tr 컴포넌트에 이렇게 로우 데이터로 해서 넘겨주고요. 로우 데이터로. 이렇게 넘겨받아서 셀 데이터로 각각 td를 또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td에서는 최종적으로 props 셀 데이터는 스트링이 될 거고 OX가 셀 데이터예요. OX 또는 빈칸 row 인덱스 넘버 셀 인덱스 넘버. 여기는 뭐셀 데이터가 되겠죠.